3년 전 6월 한 달 동안 총 6건의 살인을 저질렀고 3년 뒤 올 6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. 희생자는 경찰대를 다니던 정혜련, 서울 구로서 매점에서 근무하던 구지혜, 풍산청, 나영준. 희생자 셋 다 경찰 일에 관련됐다는 공통점이 있어. 피해자를 살해한 종범 소장호, 전혁수 역시 임무가 끝내면 살해됐고, 최근 장경학 팀장과 장수복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총 8명 살해. 사건 중 정혜련과 구지혜는 증거도 용의자도 없어서 미제 처리됐고, 사용된 흉기는 특수 제작된 전전가위. 종범에게 신체를 잘라달라고 한 뒤 별무늬 포장상자에 담아 선물로 받았어. 종범을 고를 때도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는 놈만 골랐지. 정혜련은 알코올 중독 노숙자 소장호에게 더럽다고 한 대가로 손가락이 잘렸고, 형준이는 복지원 강사였던 와이프를 짝사랑한 조용석에게 맞아 죽었어.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네요. 아니, 이제 시작일 뿐이야. 그 새끼 지금부터 딱 한 달 동안 사람들 사냥하고 사라져버릴 거야.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분노를 최대한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살인을 하는 아주 극악한 놈이니까. 지금까지 상대하던 놈들과는 질적으로 달라. 지금부터 엄청 흥미로운 한 달이 될 거야. 네가 골든타임 팀을 운영하며 약속을 지킨다고 해. 내 들어준다만 만약 수사 중에 골타팀과 네가 위험에 처하면 내 직권으로 스탑시킬 거다. 약속할 수 있겠니? 네, 청장님. 약속하겠습니다. 약해지지 말자, 강건주. 너 골든타임 팀 팀장이야. 장 팀장님, 그놈 반드시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. 그러니 부디 편히 눈 감으세요.